네, 이번 시간에는 엽서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집 용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 모양 메뉴를 눌러주시고, 편집 용지, 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 편집 용지에 대한 아이콘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7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기본 도구 상자에서, 자, 여기 종이가 세로와 가로로 누여져 있는 자, 요 아이콘이 편집 용지 설정으로 들어가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지 종류는 사용자 정의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원하는 규격 사이즈로 맞출 때 사용을 해 주시는 건데요. 자, 교육장에서 우리가 교육할 때는 여기 180으로 지정을 했는데 자, 210으로 맞춰주고 자, 길이만 자,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만, 120 아니면, 자, 130이나 150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에 150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용지의 여백을 좀 설정하기 위해서, 자, 여기 사용자 정의 지정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여기 사용자 정의 지정하고, 자, 탭 키를 누르고, 자, 탭 계속 누르면 블럭이 이동을 하고, 다시 탭을 누르면 옆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계속 탭 키를 눌러서 자, 이동을 시켜주시면, 자, 위쪽이란 곳으로 탭이 이동을 했을 때, 자, 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다시 탭을 눌러서 아래쪽 20으로 맞춰주시고, 탭 키를 눌러서 20, 탭을 누르고 20. 자, 그리고 다시 탭, 여기는 0으로 설정하고, 탭을 눌러서 0으로 설정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용지 규격이 210에 150 사이즈로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네, 용지 규격을 자, 이렇게 맞춰 놓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위쪽에서 여기 돋보기에서 100% 사이즈로 맞춰 주시거나 아니면 폭맞춤으로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100% 사이즈로 자, 맞춰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사이즈로 맞춰주고, 자, 이 용지의 배경으로 이 문서의 배경으로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의 배경으로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쪽테두리 배경이란 곳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양 메뉴 눌러주시고 쪽테두리 배경 자, 들어오신 다음에 자,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 그림을 체크. 자, 원하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폴더를 선택. 자, 그리고 편지지 배경 중에서 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넣기를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유형에서는 크기에 맞춰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울 영역은 종이를 기준으로 채우도록 설정을 하고 자,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그 문서에 대한 용지의 배경으로 그림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문단 부호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보기에 문단 부호 체크하셔서 자, 문단 부호가 보이도록 설정하신 다음에 자, 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색깔도 좀 지정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본문의 내용 같은 경우 자, 폰트 사이즈를 적절히 원하는 폰트 사이즈로 지정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폰트에 적당한 어울리는 그 편지체에 어울리는 자, 폰트를 또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편지니까 편지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폰트가 좀 많다 보니까요. 휴먼 편지체를 선택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주고, 자, 데이터를 조금,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폰트를, 자, 찾아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잘 설정이 되었으면은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맨 끝에, 지금 문단 부호가 있는 맨 끝쪽에, 자, 커서를 위치하고, 자, 지금
일쪽 페이지하고 아래쪽에 이 페이지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1페이지에서 설정한 구역하고 별개의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자, 페이지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를 나누기 전에 여기 그 문단 부호가 있는 그 커서 위치에서 자, 엔터를 누르고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그 이쪽이 생기게 돼요. 자, 이쪽 이게 생기게 되는데 자, 이쪽에 지금 보니까 자, 위쪽에서 설정했던 그 편집용지 규격과 자, 그리고 셀 테두리 배경에서 넣은 그 배경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까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쪽에 있는 그 규격에 위쪽에 있는 그 사용자 정의로 들어간 이 문서에 1페이지에 들어간 이 규격하고는 전혀 다른 규격으로 별개의 구역으로 자,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페이지에는 새로운 다른 그림으로 배경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배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별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자,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새로운 별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쪽에 있는 그 커서를 이 문단을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올려주시고요. 자, 이 위치에서 우리가 구역을 새로운 구역으로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